한 대학가에 들리는 수상한 소문. 쪽에서 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내내 한 장소에 매일 출몰한다는 남자가 있다는데 과연 그의 정체는? 소문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물어봤습니다. 매일 있는 것 같은데? 매일이요? 네. 아, 그 아저씨? 아, 여기? 뭔가를 아는 듯한데 뭐 대포 카메라인가? 그 엄청 큰 거 그거 막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단서, 커다란 카메라.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세요. 두 번째 단서,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냥 엄청 열정적으로 항상 뭔가 바쁘게 움직이시는. 혹시 어디로 가면 보고 있습니다. 정문 쪽. 베일에 쌓인 수상한 남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려준 곳엔 경비 초소가 있었는데 경비원은 그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365일 내내 서성인 사람이 있다던데. 그러면 근무를 24시간 교대로 하는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년째 대학교의 경비원으로 네, 일하고 있다는 방승대 씨가 주인공. 인터뷰할 새도 없이 바쁜 일상, 그를 관찰해봤습니다. 일과 중 틈틈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쉬는 시간엔 뭘 할까요? 하하, 또 스마트폰을 보시네요. 수업 진도율을 살짝 저 확인 좀 하고 있고 훔쳐보고 있어요. 확인 결과 정말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문학과 3학년 2학기 편입을 했고 학생 때도 공부 안 했던 공부를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교의 경비원이자 학생이기도 한 것. 이름과 비슷한 학교명, 정말 신기한 우연이군요. 지금 저의 그 핸디캡인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대를 택했고 그리고 또 저는 저 장학금도 받았어요. 오, 대단하시네. 늦깎이 장학생 승대 씨의 취미는 사진 찍기. 학교의 아름다운 풍경을 종종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교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도서관이 자주 오죠. 왜요? 점심때 짬 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든지. 매일 도서관을 찾아 신문과 책을 읽고 아침 7시 근무가 끝나면 지칠 법도 한데 꼭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불타는 학구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의 눈은 인터넷 강의를 향합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인 거, 장소적인 거 모든 게 이게 제한이 많은데 지금 뭐 얼마든지 자기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늦은 나이에 깨달은 배움의 기쁨. 그가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남을 진짜 멋진 책을 한 권 남기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데요. 그동안 살아온 나날을 7권의 공책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뒀다고 합니다. 작가 방승대라는 인생 2막을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는 승대 씨. 드디어 긴 하루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걸까요? 시험 때가 돼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요? 네.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목표가 있으면 피곤이 덜 하겠죠. 오늘은 시험 기간을 맞아 동아리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다는데요. 모범생답게 가장 앞줄에 자리를 잡습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바로 앞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문제되고 기도 한쪽에 난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한 시간 전에 왔어요. 공부를 위해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특별 강사는 졸업생 선배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몰두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할 때가 가장 즐거운 승대 씨.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을 학습의 즐거움에 푹 빠지게 한 학교의 매력은 뭘까요? 20대부터 69세 정도 거기까지 이렇게 연령대가 분포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학비는 어때요? 합리적이에요? 아, 합리적이죠.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같은 강의를 10번이고 20번이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량껏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인 사람들, 이들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